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아이디의 채운 앱입니다. 오늘은 단축키 컨트롤 키와 다른 키를 동시에 눌러서 활용하는 팁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 키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복사하기. 컨트롤과 알파벳 C 키를 동시에 누르는 복사하기. 엑셀을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과 C를 같이 눌렀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사가 된 겁니다. 이 엑셀이란 글자가 복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옆칸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과 V를 눌러주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과 V를 눌렀더니 여기 있던 내용이 복사가 돼가지고 또 하나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키와 C를 같이 누르면 복사하기. 그 다음에 복사한 것을 다른 셀에다가 놓고 컨트롤과 V를 눌러주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컨트롤과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엑셀이란 글자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 컨트롤과 V를 하게 되면 붙여넣기, 즉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과 X를 누르면 여기서 또 다른 곳에다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과 V를 눌러주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즉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롤과 V는 복사, 엑셀이란 글자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과 X를 눌러서 잘라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과 S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엑셀 내용이 컨트롤과 S를 누르면 저장, 세이브의 준말이니까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F12만 누르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과 S의 저장은 원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F12 단축키만 그냥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원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파일이 더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파일명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컨트롤과 S를 눌렀을 때 저장했던 파일명과 똑같이 저장해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F12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면 꼭 다른 파일명을 만들어줘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기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색. 컨트롤과 F키를 눌렀을 때 검색을 한다는 뜻입니다. 엑셀로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한 단어만 찾아했을 때 컨트롤과 F로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찾기. 그러면 여기서 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습니다. 그러면 모두 찾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좌표가 나타납니다.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실제 포인터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검색, 즉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과 H를 누르면 검색한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인 바꾸기가 됩니다. 커서를 놓고 문서에서 컨트롤 H를 누릅니다. 그러면 찾기와 바꾸기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찾을 내용은 구정이고요. 바꿀 내용은 설날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보시면 구정이 있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요. 그 다음 바꿀 내용은 설날로 바꿨고요.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면 세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실제 구정인 단어가 설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엑셀 문서에서 잘못된 단어를 찾아가지고 바꾸는 내용. 그런 기능을 컨트롤과 F는 찾기, 검색이고요. 그 찾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바꿔줄 때, 바꾸기를 할 때는 컨트롤과 H.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컨트롤과 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각이
입력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홀로는 누르면 현재 시각이 입력이 됩니다. 5시 9분 오후가 되겠죠. PM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밑에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날짜가 나타납니다. 컨트롤과 세미콜론 2020년 2월 3일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콜론은 물론 사이에 쉬프트로 눌러야겠죠. 이 콜론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현재 시각이 입력이 되고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의 연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현재 작성 중인 문서의 첫 번째 A1번 좌표 즉 A1셀로 이동을 하고요. 반대로 컨트롤과 엔드를 누르면 사용 중인 그 문서의 최종 끝부분 끝의 셀로 이동을 한다는 단축키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A1로 갔고요. 컨트롤과 엔드를 누르면 먼저 있던 끝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상으로 컨트롤과 관련된 조합키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사이에 컨트롤 조합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또 다른 단축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